예, 벤츠 C클래스 W204 전기형 모델이죠. 여기 C 적혀있음 전기형입니다. 순정 모니터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모델이에요. 모니터 빼내고 모니터 교체, 후방 카메라 교체 진행해 볼게요. 네, 순정 모니터 탈거 완료했어요. 이렇게 생겼죠. 네, 이게 기존에 내비게이션 작업되어 있는 인터페이스하고 배선들입니다. 이게 밑에 안쪽에 숨겨 있어서 빼는데 약간 시간이 좀 걸렸네요. 일단은 오리지널 배선 원복하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일단은 지금 순정 원복하고 있어요. 네, W204 C클래스 전경입니다. 여기 보면 2540 내비게이션 달려있죠. 깔끔하게 탈거할게요. 네, 일단은 후방 카메라 교체하기 위해서 가니시 탈거했는데 여기가 부러져 있네요. 부러져 있고, 네, 카메라가 노화돼서 지금 탈거 중입니다. 그리고 번호판 미등이 짝짝이에요. 그죠? 이것도 고객님께서 부품이 있다고 하셔서 이것도 교체해 볼게요. 네, 번호판 LED 벌브인데요. 이런 식으로 교체가 되네요. 그냥 끼는 타입입니다. 네, 잘 되는 거 확인합니다. 네, 오디오는 단차 없이 잘 조립됐죠. 4.0 전용이라 이 사각 커넥터가 먼저 조립이 되고 모니터가 조립이 돼요. 잡소리가 날만한 곳은 별도 제작한 흡음 패드로 마무리합니다. 네, 네비플라이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급형 모델입니다. 아까 다 확인했죠. 순정 억새에서 소리가 날 거고요. 어플 다운받아서 쓸 수 있고요. GPS는 순정을 연결해 놨습니다. 설정에 가면 이렇게 바탕화면도 테마를 바꿀 수 있어요. 개인화에 가면 기본적인 여러가지 세팅들도 직접적으로 볼 수 있어요. 원래 자동차 뭐 억수 활성화나 해상도 비율, 탐색은 내비, 백화는 후방 카메라 관련된 설정입니다. 인터넷 연결해서 먼저 세팅부터 해볼게요. 네, 지금 인터넷 연결해서 어플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핫스팟 이용해서 부채 모양 생겨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필요한 어플들 설치하고 관련된 거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후방 카메라도 새로운 후방 카메라를 연결했어요. 이 제품과 블루투스 페어링 하면 제트링크 5 이용해서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핸드폰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쓰실 분들은 나는 영상을 안 본다 그러면 내비 음악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쓰시면 됩니다. 어플 두 가지 쓰는 거는 박스 두 개 눌러서 먼저 사용할 어플을 드래그 이런 식으로 하면 처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가 있죠. 이러면 두 가지 어플을 5:5로 사용이 가능해요. 이 보급형 모델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비게이션 링크 걸 때 얘를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 한 3-4초 정도요. 그러면 원하는 내비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벤츠 내비게이션 AS 공식 지정점. 오늘 아침에도 손이
동상이 걸리는 고통을 느끼면서 출근 전 1시간 운동, 꺾이지 않는 마음, 오늘도 베스트 컨디션, 캡틴 홍.